인정하지 않으신 경우, 요거는 보호자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대부분 그냥 진짜로 모르시다. 부모님께서 자기 아이의 문제를 진짜로 모를까? 근데 다만 인정하기 싫은 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제가 관찰 일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 중등이라서 교실에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짝한테 쓰라고 했어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대. 근데 그때는 꽤 괜찮은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어서 적어라 했습니다. 근데 별로 적은 게 특별한 게 없어. 1, 2, 3교시, 중5시, 4교시, 나가시 이런 거지. 근데 이거를 부모님이 오셨을 때 그냥 뭐 시간 드리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학교에 부적응한 아이의 학부모는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적응을 잘했을까요? 그 인신공격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김원수 원장이 교사상처의 저자 김영수 원장이 그 분한테 강의를 다 들었어요. 인터넷 중독 2시간, 우울증 2시간, ADHD 2시간. 근데 그분이 직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일단 별건 아니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도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거, 저기다가 의견을 쓰시지 마는 거예요. 뭐만 쓰면 사실만 써야 돼요. 근데 제가 질문할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자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었어요. 이거는 사실인가요? 의견인가요? 뭐가 의견인가요? 대들었다 의견이 또? 동그랗게. 그럼 왜 그러냐? 실제 상황인데 김현수 원장이 그러면 선생님은 눈을 네모나게 뜨세요? 눈을 동그랗게 뜨다고 그 표현 하나하나가 팩트만을 기술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기술이 되겠습니다.